그 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더 안 좋았었어요, 솔직히. 많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만족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무섭냐? 조용히, 그죠? 속 꺼내주냐고. 속 꺼내죠? 개안이 다르나?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다녔습니다. 네. 에이, 맘마 먹어요? 뭐야, 닭꼬치 먹는 거야? 아빠. 네. 뭐 술 먹으러 갈 거야, 그래서? 아빠. 아, 무서워. 말도 없이 네 마음대로 정해, 근데? 말도 없이 네 마음대로 정해, 근데? 어? 응? 말도 없이 네 마음대로 정하냐고. 아빠, 아빠. 약속했던 부분이었는데 넌 왜 자꾸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친구들을 만날 때 너를 꼭 데리고 갈게.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해줄게. 근데 와서 보니 자꾸 친구들 나 만나러 가면 안 돼? 나 축구하러 가면 안 돼? 나 데리고 다닌다며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봐주시는 분은 없어. 그러게. 아이고. 아 그래, 친구들 엄마, 보고 싶어? 보고 와, 엄마.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니는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가 나. 아니, 당연한 거 말고를 떠나서. 어? 당연한 거 말고를 떠나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너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나를 데려왔으면 네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좀 나중에 커서 가면 안 돼? 좀 힘들다 그러는데? 외롭다 그러는데? 어? 서러움이 폭발했어. 내 말이 틀려? 그래, 네 말이 다 맞아요. 야, 네가 약속한 것 중에 네가 지킨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누가 영영 나가지 말래? 좀 크고 나도 일 나가면 그때쯤 나가주면 안 되냐고 얘기하잖아. 내가 여기 오갈 데가 어디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러니까 내가 맨날 그 소리 하지. 네가 싫어하는 말, 내가 여기 왔다는 소리. 네가 싫어하는 말, 내가 여기 왔다는 소리. 그렇게 싫다고 했을 때 네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너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냐? 무슨 현실적으로, 뭐. 야, 너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나는 그러면은 애 낳고 네 뒷바라지하러 여기 왔어야 됐던 거야? 왜? 네가 계속 뭘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어도 내가 그럼 여기 왜 왔어? 아니, 뒷바라지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네가 해준다며. 됐어, 얘기하지 마. 짜증나. 아, 답답하네. 어렵다, 또 어렵다.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천에 왔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좀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뭘 안 해주고 계속 이러는데 암만 생각해도 저는 어쨌든 너가 조금 더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안일이랑 좀 더 하면 되겠지. 집안일에 더 신경을 많이 썼었고 좀 주말 같은 경우에 내가 애기 볼 테니까 넌 그냥 잠 더 자고. 가정일은 진짜 열심히 하신다. 이 정도 하면은 내가 말한 약속에 지킨 거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좀 어렵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르네요. 맞아. 자, 두 분 그 오늘 상담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예전에 그 좋은 감정으로 계속 덱시를 했던 그 마음을 조금 다시 좀 찾고 싶어서. 이미 자세가. 네. 그러셨군요. 네. 아이고, 나는 오늘 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나 봐. 네. 어떡해. 울컥하셨어. 생각만 해도 울컥하시네. 맺히신 게 많아. 연애했을 때처럼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가 요 첫 번째 본 영상 네. 이거를 보시고 남편이 아까 그 영상에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한 문장이 있어요. 동네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이 다니는 아기 엄마랑 네. 대화하는 짧은 대화에서 와, 다 왔다 이제. 어린이집 다 왔네. 언니, 너무 피곤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나 맨날 집에만 있어서. 그게 이 아내를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나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맨날 밖에 나갔잖아. 그래서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매일 나는 집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고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이분이에요. 답답하죠. 친구분도 없으시고 남편분하고 아이 이외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상대가 없으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우울하신 거죠. 자, 그러면 포천은 남편한테 있어서 포천은 어떤 의미일까요? 편한 곳. 그렇죠, 편한 곳 또. 내 돈벌이가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삶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친구, 가족. 일단은 직장이. 그렇죠. 그럼 아내한테 있어서 포천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에게 포천은 어떤 의미입니까? 외딴 곳이죠, 그냥 진짜. 외딴 곳, 네. 답답해요, 그냥. 네. 낯선 곳에 혼자 덩그러니 왔어요. 지인도 아내 입장에서 잃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잃었다고 표현을 그냥 합니다. 본인의 사업장도 포천으로 오면서 정리했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랑도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이분한테서 포천은. 이 포천에 와서 이 이후의 삶에서 남편은 얻은 게 많고 편안하고 익숙하고 아내는 잃은 게 많고 불편하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포천을 떠나자고 하면 이제는 떠나면 남편이 잃을 것 같아요. 생계수단을 잃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인을 잃을 것 같아요. 가족과 멀어질 것 같아요. 남편도 두렵죠. 그 두려움이 어쩌면 지금 현재 아내가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아. 방송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요? 그 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좀 안 좋은 거 이런 게 많이 방송에 나가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막 그런 소리를 듣고 하니까 더 안 좋았었어요, 솔직히. 주변에서 뭐 욕 엄청 먹었죠. 저건 쓰레기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욕이란 욕을 막 뭐 막 그렇다고 막 이런 거 한번 나갔다고 해서 확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일단은 조금 서로 이제 한 발자국씩 좀 물러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서로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 내렸어요, 아드님. 똘똘이가 아기가 됐네, 그지? 일단은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네. 원래 미용할 때 조금 되게 힘이 있던 사람이니까 안에 혼자 있는 것보단 나가서 사람들이랑 좀 부닥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돈도 이제 좀 같이 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보냈죠.
어쨌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한 힐링 리포트는요. 일단 아내는 지금 집에 머물러 있는데요. 마치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잠겨 있는 잠긴 모드를 해제하는 의미로 아내에게 아주 작은 경차, 중고차 한 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그랬다가 이제 어머님이 원래 주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져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싸게 구입을 저희가 했죠. 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여기 토박이세요? 그건 아니시고? 나랑 비슷하네? 흔들려. 미쳤을까? 동경 상면에 근데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시니까 그런 분 많다 하더라고. 아, 개인 직담 이런. 네, 저 세 번 안 한다 그랬어요. 진짜 말 바꿨어. 근데 그래도 잘 생각해보시라고 마지막에는 내가 한다 그랬어. 하도 싸우는 게 심하니까 안 되겠다고. 저는 좋았어요. 그거 바꾸서. 나머지 다른 데다가. 쓰셨어요? 네. 아, 맨날 싸워요, 그래도. 근데 받았던 그 솔루션이 있잖아요. 싸우고 나서 지나면 생각나. 아, 이렇게 대처하라고 했었는데 왜 못했지? 다음에 다시 해보자. 이렇게 돼요. 그게 좋더라고.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이랄까? 아무래도 막막한 1단계 그런 게 조금. 조금은 바로 해결은 안 됐지만 결국에는 솔루션을 받았을 때 저의 마음을 알아줬던 거가 일단 제일 컸고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커서 다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우와! 같이 해, 이도. 힘들어? 아빠도 힘들어. 같이 해. 치타반스 똥반스야. 힘들기는 하죠. 안 힘들 수는 없는데 뭐 어떻게든 제가 나가라고 하기도 했고 어쨌든 아기는 케어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야죠. 하고 있죠 그렇게. 일 나가기 전이랑 일 나가고 난 후에 어머니 모습이 좀 어떠세요? 일단은 확실히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밝아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잘했죠. 여보 나왔어. 엄마 왔어. 와 서윤. 재밌게 놀았어? 뭐 왜 또 눈빛이 왜 그럴까? 오늘은 손님 좀 있었어? 오늘 봐봤냐고? 비슷했지? 오늘 비슷했어. 왜 힘들지 근데? 밥은 또 라면 먹었어? 아, 아니다. 오늘 못 먹었어. 못 먹었다고? 어. 배고프겠네? 어? 배고프겠어. 어. 밥도 못 먹을 시간이었어? 아니, 타이밍을 놓쳤어. 나 힘들어. 어떡하지, 여보? 나 힘들어. 뭐가 힘들었어? 또? 힘들어. 야, 누나가 야야거리면서 너 버스 타고 가고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나한테 소리쳤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 첫째 누나가 우리 도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 1도 안 하는 거야? 했잖아 여태까지. 아니, 고맙다는 사람이 그거 하나 하는데 그거 하나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지금. 원래 아니냐고. 잠 어제 늦게 자서 그렇지. 아니야 다리 아파. 힘들어. 일 많이 안 했다며. 아니야 힘들어. 나는 졸려. 아무튼 나 운동 나가게 해줘서 고맙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응? 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좀 허락해 줘. 같이 하자. 그래, 같이 하면 되니까, 그지?
돌아가면서 아무튼 뭐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되게 개선하려고 노력해줘서 고맙고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의 안심도 좀 찾아지고 여러모로 고맙고 고맙단 말밖에 없네. 사랑한다는 말은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와. 사랑은 하지. 사랑하지. 앞으로도 어느 부부들처럼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잘 해보자. 오케이.